자,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글자를 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. 지금 선생님이 일단 샘플로 하나 적어 놨습니다. 여기에 수원 번호, 뭐 1, 2, 3, 4, 5, 6, 7, 8, 여러분들이 아마 주어진 수원 번호가 있을 거고요. 이름, 각자의 이름, 연장 시간, 감독 확인, 전사, 응용, 건축, 제도, 기능사. 근데 요즘에는 연장 시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칸을 없애면 되겠죠. 세 칸만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밑에 이 제목, 동그라미, 밑줄치고, A 부분 단면 상세도, 스케일 얼마. 자, 이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천히 하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 주석이 들어가면 전사 응용 건축 제도라고 다 바뀌어져 있죠. 자, 바뀌어지는 거 확인했고요. 자, 여기서 DT 체크. 문자의 시작점 찍고, 높이는 얼마? 3 찍고, 직교 올리고, 그 다음에 수험 번호 1, 2, 3, 4, 5, 6, 7, 8 엔터. 이름 홍길동, 그 다음에 연장 시간, 감독 확인,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. 자, 다 됐죠?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. 이거 왜 이랬을까요? 여러분들, 선생님 각도를 지금 잘못 줬죠?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DT 찍고, 자, 높이 3. 그 다음에 문자의 회전 각도는 0도. 0도. 엔터 치고, 수험 번호. 그 다음에 1, 2, 3, 4, 5, 6, 7, 8. 이 이름. 홍, 길, 동, 연장 시간, 감독 확인, 전산 응용, 건축 제도 기능사. 두번 클릭하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걸 내가 Move, M을 이용해서 찍고 원하는 쪽으로 F8번 풀고 움직이면 되겠죠. 하나씩 밑으로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. 여러분들 수험번호 옆으로 가주고요. 정렬입니다. 천천히. 자, 이것도 시험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다 되었습니다. 이게 하나의 표제란이고요. 이게 두 개가 필요해요. 먼저 단면도 C 여기에 원 10으로 체크하고요. 라인 이 4분점에서 오른쪽으로 100. 그 다음에 똑같이 DT. 자, 시작점은 여기. 높이는 7. 각도 0. A 부분 단면 상세도. 됐죠? 됐고, 또 ESC 나와서 DT. DT. 높이 3. 각도 0. 축척 1대 40. 자, 다 됐습니다. 여러분들. 뭐 똑같죠, 여러분들?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는 한번 봅시다. 지금 한 거는 우리가 글자를 크기를 3으로 주어지고 각도는 0으로 해서 원하는 글자를 다 쳤습니다. 엔터를 치면 각자 개개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10, 그 다음에 총 길이는 100,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1대1이죠. 자, 이걸 40분의 1로 한다. 자, SC. 스케일입니다. 선택을 합니다. 객체를 선택했죠. 기준점 어디? 여기. 그 다음에 참조하겠습니다. R 눌리고, 그 다음에 참조의 길이는 1인데 이걸 얼마? 40으로 하겠다. 자, ZA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이게 1대1이었던 게 40분의 1로 늘어난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50분의 1로 CO. 자, 카피하겠습니다. 자, 카피.
8번. 자, 이거는 50분의 1로 그리라고 했죠. 자, 여기는 제목을 먼저 바꾸겠습니다. 남측 인면도. 그 다음에 스케일 얼마? 50분의 1. 자, 잘 보세요. 스케일입니다. SC. SC 누르시고 선택을 합니다. 찍고 점을 찍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참조로 뜨죠? 똑같이 R. 얼마였습니까? 40을 얼마로? 50으로 바꿉니다. 이해하시겠나요, 여러분들? 자,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하자면,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. REC 사각형을 여기다가 골뱅이 420,297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.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1대1 스케일이에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출력을 A부분 단면 상세도는 40분의 1, 그 다음에 인면도는 50분의 1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요소를 다 꾸며서 offset 10, 빨리 해볼게요. 10, 그 다음에 X로 깨고 offset 10, 하나, 둘, 셋, 넷, 25, 하나, 둘, 50, TR 더블클릭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. 여기에 DT 점 찍고 높이 3, 그 다음에 각도는 0, 그 다음에 여기에 수험 번호 1, 2, 3, 4, 5, 6, 7, 8, 이름 홍길동, 연장 시간 감독 확인, 그 다음에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더블 클릭했습니다. 그 다음에 M 선택을 해서 F8번 감독 확인 연장 시간 찍고 수원 번호 원하는 위치로 좀 보기 좋게 갖다 놓고요. 됐죠? 여기에 C 얼마? 10. 그 다음에 라인. 이 끝에서 수평선 100. 똑같이 DT. 시작점 높이 7. 각도 0도. A. 부분 단면 상세도. 그 다음에 또 DT. 높이 3, 각도 0, 축척 1대 40, 엔터, M, 원하는 위치 잡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SC, 스케일로 해서 SC. 자, 지금 이렇게 돼 있죠? 밑에 거 완전히 다르죠? SC 선택을 해서 기준을 찍고, 얼마? 40. 자, R로 하는 게 편하다죠? R, 1을 40으로. 됐죠? 이런 데 있죠? 또 이거를 복사 해서 어느 쪽에 갖다 놓고 SC 찍고 R 40을 50으로. 이해하시겠나요?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반복 숙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표제란, 단면도, 인면도, 표제란, 도면 구성을 완성을 한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